자, 양팀의 감독에게 매우 중요한 3번 복싱 매치 출발했습니다. 선취 풋. 이런 자신감은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을 준비해왔던 박규현. 예. 박규현의 서비스. 이번엔 최인혁 선수이 조금은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끌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점이 보람 할렐루야에게 향했습니다. 박찬건의 서비스. 아우, 네트에 걸렸습니다. 빠르게 몰아붙이기 잡는 게 또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예. 네트 낮고 나갔습니다. 살려냈습니다. 아오, 그리고 끝까지 끌어가서 저렇게 받는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순간적인 반응 속도 아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로 포인트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승부수를 띄워줬는데 또 잘 스코어로 넘어가 줬네요. 최인혁의 서비스 포인트 받아냅니다. 아~ 지나갑니다. 득점하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빨리 잡아내는 게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찬건 선수가 백핸드 클립 했다면 요즘에는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박규현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득점. 저기서 다시 한번 작전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연속해서 득점하는 미한 시점이 됐습니다. 박찬건의 서비스. 아~ 박찬건 저... 힘 있는 공. 박찬건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포인트 박찬건. 우영규의 서비스. 4점째. 팀의 세결이 된다면 참 좋은 미래 세팅권인데요. 그렇죠. 네. 야, 이렇게 서비스로 풀... 레시브 벗어납니다. 최인혁 선수.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최인혁. 와우! 득점을 만들어 주네요. 예. 보람 할렐루야의 게임 포인트. 자, 이라고요. 미래 세팅권의 서비스입니다. 오! 리시브 넷! 창건이 준비합니다. 아! 벗어납니다! 쉽네요. 자, 이제는 미래의 세팅권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우영규의 서브. 오! 리시브 넷!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리시브 벗어납니다. 조금 더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우영규의 서브. 5구째 득점. 하기 원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죠. 네. 짧게 가다가 좀 밀어봤지만 나저나 박찬건의 서비스. 아, 최인혁 선수가 몸을 네, 지금 빨리 흐름을 끊어주지 않으면 흐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선제 잡습니다. 박규현 선수입니다. 공격력. 이번에 빛을 발합니다. 바로 또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는 최인혁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보람. 한 점 차. 최인혁의 서비스. 던져 올렸고 마지막 최인혁. 졌네요. 미래에셋 증권의 서비스. 우영규가 준비합니다. 계속 자리를 지켜봤지만 우영규 나이스. 여기서 미스가 나 옮겨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좋은 분위기였지만 역시에서 이런 실책이 나오는 네, 저런 것들은 줄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기회 살립니다. 최인혁 그 얘기했고 지금은 오상은 감독 스타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3점차 승부인데요.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였고요. 박규현 네트에 걸렸습니다. 박규현의 서비스. 공이 빠져나갑니다. 가지고 있는 보람 할렐루야. 박찬건의 공격이 전지가 최인혁 선수의 역할이죠. 예. 최인혁. 박찬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 나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영규의 서비스. 자, 빠르게 반응 같아요. 맞습니다. 우영규의 서비스. 마지막 와! 득점합니다.
SS증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